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는데요. 첫날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연히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안 나왔을 거고요. 그렇죠. 공판 준비기라는 것은 첫 본격적인 공판 전에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은 아마 공판 기일이 잡히면 그때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과 검찰 측 기싸움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용 재판이 1심 때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항소 이유서도 엄청난 두께로 이제 제출해가지고 재판부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고요. 어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재판 일정하고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에서 박원호 전 대한승모협회 전무하고 그다음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특검에서 1심에서 이미 자정 넘어서까지 이미 충분히 신문하지 않았느냐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특검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는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다. 2심에서 신문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두 사람의 증언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유죄를 인정하기에 할 만한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2심에서 다시 신문해서 뭔가 좀 반박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 특검은 1심 증언으로 충분하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그래서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니까 일단 증인 채택을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보류하는 일도 있었고요. 목소리도 그러다 보면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쟁점 기일이 증인 신청이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절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양측의 어떤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은 바로 정유라 씨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삼성 측 변호인이 정유라에 대해서 보쌈 증언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정유라 보쌈 증언 시비 때문에 1심에서 최순실 씨가 증언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건데.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아, 보쌈 증언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마치 우리 특검이 정유라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뭐 증언을 좀 회유하거나 조작한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좀 격화됐었고, 목소리도 뭐 옆 재판정까지 들렸다고 하는 그런 후일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보다 못한 재판 가 중재를 한 거죠. 어느 정도 공방은 이해하겠으나 도가 지나친 것은 저희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상황을 정리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측 재판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았죠.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경호관이기도 하고요. 행정관에 대한 재판 뭐 어떤 모습이었길래 화제가 되고 있죠?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기치료 아줌마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이 이영선 행정관의 어떤 죄명이 의료법 위반의 방조범입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치료 아줌마를 차로 외부에서 데려다 둔 것이 방조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려면 애초에 그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기치료 아줌마는 그냥 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일종의 스포츠 마사지 같은 거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고 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치료 아줌마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걸 재판부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럼 기치료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것이 의료행위인지 단순한 마사지 같은 거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법정에 여성 경위를 가운데 이게 그 간이 침대에 눕혀놓고 기치료 아줌마가 그 지치료 어떻게 하냐 시범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청객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청객들이 일어나서 그것까지 한번 쳐다봤다는 그런 좀 해프닝이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법정 안에서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SBS 시민사회부 법조팀의 민경호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재판 상황 어땠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기치료 아줌마 시연 어떻게 진행됐는지 김태현 변호사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민경호 기자 보기엔 네.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서 이렇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이 제가 묘사하는 게 이게 의료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가 이제 재판의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인상이라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마사지 같은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물리치료나 이제 안마 같은 느낌이어서. 사람을 엎드려 놓고 또는 아니면 하늘을 보게 눕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좀 주무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이런 아니면 이제 손을 뭐 찔러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일반 물리치료나 안마랑 조금 다르다고 보이는 거는 여기서 그 표현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주물주물 한 다음에 손을 올려놓고 있으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 기치료 아줌마 얘기를 했거든요. 손을 올려놓고 무게를 이렇게 살짝 실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 일반적인 마사지랑은 좀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정 안에서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사실 저도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요. 이게 평소에 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에서는 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도 다 제지가 되고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제지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때만큼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렇게 다들 웃고 좀 약간 좀 떠들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면은 그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원래 지정석을 바꿔 들어오는 건데 좀 그걸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서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고 또 평소와 달리 좀 소리내서 웃어도 경위들이 따로 경위들이나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특별히 제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서로 어깨를 심지어 주물러 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뭐 재판부나 뭐 이런 다른 뭐 방청하는 기자들이나 방청객들이나 모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표현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기치료 시연을 지켜보던 방청객, 기자, 재판부 모두 얼굴에는 웃음이 띄어졌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이영선 전 경호관 자신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에 이런 기치료가 시연이 됐는데 어떤 반응이던가요?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가끔 이제 방송 카메라에 잡히면 나오는 모습처럼 그 경호관의 그 모습, 그 무뚝뚝한 그 모습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영선 변호인 같은 경우가 표정이 처음부터 조금 굳었습니다. 특검이 자기들이 이제 간이 침대까지 준비를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건 사전에 얘기가 안 된 부분이다라면서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실제로 행위를 시연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앞서서도 1심 재판에서 이 기치료 아줌마 말고요. 운동치료사가 나와서 이번에는 그 법정 경위가 아니라 이영선 행정관에게 직접 그 운동치료하는 모습을 시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방청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헐 뭐 재판에서 이런 일이 뭐 벌어지네 하면서 조금 놀라고 좀 재밌어서 하셨을 수 있지만 또 이제 피고인인 경우에는 한번 겪었던 일인데다가 또 자기에게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특별한 반응을 보진 않았고 오히려 살짝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경우 기자 하나만 네. 더 질문할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일이 다음 달 16일에 네. 그 만료가 되는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민경호 기자? 일단 지금 10월 16일까지가 만료인데 그 직전까지 이 증인이 다 이미 신청이 돼 있습니다. 채택된 것도 있고 예정이 잡혀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아직 결심을 하기에도 먼 상태고 그런데 이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재판까지는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기한을 연장하느냐가 일단 검찰 측에서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고요. 다만 이 연관된 재판이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이제 삼성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미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이 항소심 재판까지 결과를 보고 이거를 선고 결과를 내놓기에는 지금 1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부로서도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판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월 그 구속 기한 만료로 예정되는 10월 16일보다는 더 이후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그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경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치료 아줌마 이야기를 민경호 기자가 어제 직접 현장에서 본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치료 아줌마 오 씨, 네. 어제 법정에서 어떤 증언했습니까? 이제 그 기치료를 시연한 것 이외에도 이제 관심 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어떤 증언인데요. 보면은 2007년,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삼성동 자택으로 가서 기치료를 했다고 하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갔다고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된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찾아가서 계속 기치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몸이 약한 편이어서 손만 대도 이게 근육 뭉치기 풀렸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청와대에는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갔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올 때마다 또 청와대에 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사혈침이나 단전 돌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치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 씨는 이 기치료를 마치고 나오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치료비를 줬다고 또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법정에 그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 장시호 씨도 나왔다면서?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도 이제 저 기치료 아줌마 오 씨한테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오 씨한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특히 부항기를 이용해서 피를 뽑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때 좀 어지러워서 최순실 씨에게 어지럽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왜 너 혼자 어지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혼을 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은 청와대 안에서는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박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치료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런 부항기 같은 걸 이용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사혈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체할 때 이렇게 놓는 침이라고 하네요. 사혈침이. 네. 예, 그런 사혈침은 청와대에서 쓴 적이 없다고 기치료 아줌마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왕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석에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만약에 김태현 변호사를 뭐 최순실 씨 같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떤 뭐 욕이나 비방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욕죄로 기소가 되고 벌금 150만 원 선고가 된 유죄가 된 건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질책을 하면서 네가 최순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A 씨라는 사람이 이제 김 씨가 A 씨를 모욕을 한 건데 A 씨라는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 씨가 거짓말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네가 최순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네가 최순실이냐라는 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벌금 150만 원에 유죄가 선고된 것이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욕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욕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다 인데다 욕을 하면 그게 이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데 최순실이냐 이게 이제 재판부도 욕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워낙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넌 최순실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욕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어떤 그런 단어라고 본 겁니다. 그만큼 최순실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기사를 만약에 최순실 씨가 지금 구치소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